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수촌 병원입니다. 오늘은 발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발목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충돌 증후군은 뼈끼리 부딪히는 게 있고요. 오늘은 연부 조직의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면 보통 어깨만 생각하죠. 어깨가 견봉과 어깨를 올렸을 때 부딪히는 어깨 충돌 증후군을 생각하지만 오늘은 발목 충돌 증후군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발목 충돌 증후군 연부 조직인데요. 연부 조직은 어떤 것이 충돌되는지요. 앞쪽이 충돌되는 전방 충돌 증후군이 있고요. 뒤쪽이 충돌되는 후방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또 경비인대 결합 손상도 있겠죠. 연부 조직 충돌 증후군은 만성 발목 통증의 원인 중에 한 개가 됩니다. 만성적으로 발목을 계속 삐다 보면 또 접지르는 거죠. 또 접지르고 또 접지르다 보면은 연부 조직이 이렇게 커지게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또 삐고 또 삐다 보면은 딱딱해지니까 안 좋게 되면서 이렇게 연부조직이 커지게 되고 비후, 그 다음에 활액막이라는 거는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예요.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활액막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활액막염이 생기면서 결국은 연부조직에 충돌 증후군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방 충돌 증후군은 움직일 때 통증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전방, 앞쪽으로, 그리고 전외방에 가장 많다고 해요. 움직일 때 통증이요. 충돌 증후군 하면은 기억할 거는 역시 전유예방이 가장 많다. 앞쪽과 바깥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목 삐었을 때 있죠? 발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삐게 되면 발목을 접지르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쪽에 인대가 많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목 삘때 왼쪽 복숭아뼈 쪽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인 부종이 생기게 되고요. 아무래도 전방 충돌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운동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외측인대, 경비인대 결합 부위에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전방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생길까요? 족저굴곡입니다. 발등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발등을 아래로 하는 걸 우리가 족저굴곡이라고 하죠. 족저굴곡. 이렇게 해서 족저굴곡이 된 상태에서 안쪽으로 움직이는 내반. 이렇게 됨으로써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다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충돌 증후군이 생기는 바깥쪽의 부분이라고 했죠. 전외측.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족저굴곡과 내반이 생겼을 때 전방 충돌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검사를 해보면 될까요? 서서 바닥에 대고 충돌, 체중 부하를 하고요. 서서 발목을 위로 제꼈을 때 족배굴곡을 했을 때 통증이 증가하거나 압통이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방 충돌 증후군의 양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영상 검사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근데 아무리 연부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정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가끔 석회화 음영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골간이라든지 외과 말단부 거골 외측에 가끔 석회화 음영이 생기기도 합니다. MRI를 찍어보면 가장 잘알 수가 있어요. 활액막이 보이고요. 활액막 염증, 활액막이 부어 있는 것이 보이고 연부조직 상태 평가까지 유용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MRI 찍어보니까 여기 전외측이라 그랬죠? 전외측 부분에 이렇게 뭔가 조직이 끼어 있는 것이 보이죠. 이걸 우리가 연부조직의 충돌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옆에서 보게 되면 또 이게 뭐가 보여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외측에 끼어 있는 연부조직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끼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좋은 주사를 맞아도 잘안 없어지기 때문에 관절경적으로 이런 튀어나온 거는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무릎에 보면 추벽 증후군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릎 추벽 증후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 먹고 주사 치료해보지만 좋지 않으면 결국은 추벽 증후군은 없애주죠. 그렇듯이 발목에도 충돌 증후군이 있는 연부조직 충돌 증후군은 제거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치료 알아볼게요. 일단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게 됩니다. 모든 치료는요. 일단 약물 치료 안 되면은 너무 심하면 깁스까지 하고요. 물리치료도 하죠. 이것도 하고 안 되면 주사 치료하고 재활 치료도 하게 됩니다. 관절 운동을 안 움직이니까 많이 움직여 주고요. 근육 강화, 펌핑을 해주는 거죠. 이런 보존적 치료까지 해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치료예요. 그래도 안될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증상의 호전과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것은 비후된 염증성 활액막 제거해 주기 때문에 기능 회복이 좋겠죠.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 제거해 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어떤 걸 제거할까요? 활액막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섬유성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외척구 겉터라고 하죠.
여기 MRI상에서 보는 이 부위, 이 부위의 외측구에 있는 부위를 외측구에서 섬유성 조직을 제거해주게 되고요. 경비인대 결합 부위라 그래요. 경비인대 여기가 이제 전 AITFL 그죠? 여기 경비인대 결합이 있고 요 밑에 있는 또 조직이 우리 경비인대 결합 부위 이 부위를까지 섬유성 조직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요거 다음에 나와요. 요거 조금 이따 영상에 바로 볼 거예요. 그래서 대상입니다. 수술은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6개월까지 하기도 하고 뭐 3개월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치료 다 해보는 거예요. 보존적 치료 이걸 다 해보고도 안 될 때, 이럴 때 보존적 치료에 실패가 있을 때는 활인막 제거해주고요. 섬유성 조직을 제거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빨갛게 보이죠? 요게 요거예요. 영상에서 보는 요거, 이 부위, 까만 부위, 끼어있는 부위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똑같죠? MRI에서 보이는 거랑 똑같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죠. 활액막이. 요거 제거해주는 거예요. 이거 제거해주면 끼어있으니까 아픈데 제거해주고 나니까 시원하겠죠? 아이고, 시원하고 많이 좋아지겠어요. 후방 충돌 증후군입니다. 뭐, 후방은 뭐, 경비인대가 뒤에도 있어요. 후방 횡경비인대인데, 특히나 경골측 부위가 섬유화,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딱해지게 되면 활액막이 붙죠. 활액막이 부종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수술은 뭐 역시 이런 안 좋은 부위의 염증을 제거해주는 면연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빨갛게 섬유성 딱딱해지는 조직이 있으면 이렇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다 제거해주는 거죠. 깔끔하죠? 좋아지겠죠? 경비인대 결합 충돌 증후군 이것도 좀 알아보고 있으면 좋겠어요. 경비인대 결합 부위, 우리가 요 AITFL, 이 부분에 염자나 골절이 생기는 경우에요. 발목을 삐었을 때, 우리가 외측에 발목만 이렇게 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증이,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가요. 바깥쪽에서 앞쪽, 한쪽까지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서 생기게 되면, 경비인대가 결합 손상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위를 우리 염자나 골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외회전에 대해서, 외전 돌아가면서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전 하방 경비인데, 후 하방 경비인데, 골간인데 골간막 손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바셋 병변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알아보면 좋아요. 바셋 등이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의는요, 비후된 전방 경비인데가 전방 충돌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바셋 병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아픈 부위는 경비인데 결합 부위예요. 골간부 이 부위예요. 이 부위인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경비인대 결합이 여기 AITFL 요게 있고 그 밑에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걸 우리가 바셋 등이 명명을 했다고 하죠. 바셋 병변은 앞쪽에 있는 경비인대보다 전하방 경비인대보다 쓸데없이 한 개가 더 있고요. 여기 오른쪽 사진에도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데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끼어 있으니까 쓸데없이 아프다 그래요. 괜히 있어가지고 추벽이랑 똑같죠. 무릎의 추벽이랑 별로 없어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바셋 병변은 양성으로 보이는 건 양성 검사는 압박 검사죠. 꽉 눌러본다든지 꿰매본다든지 쫙 짜주는 거죠. 짜주고 눌러주고 또 외회전 검사 외회전을 했을 때 아무래도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밖으로 돌렸을 때 밖으로 돌리게 되면 발목을 돌리게 되면 여기가 끼게 되면 통증이 생기는 거죠. 치료는요 비후된 인대 일부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비후된 염증성 섬유성 조직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관절경적으로 바셋 병변 보이죠? 쓸데없이 하얗게 통통하게 보이는데 요거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나니까 아이고 시원해요. 바셋 병변 제거해주는 우리가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제거술을 한 거죠. 이렇게 이런 사진을 전체적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수술한 사진입니다. 빨간 부위를 우리가 제거를 해주게 되는 과정들이죠. 수술하는 과정이에요. 영상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고 끼어있는 게 있는지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보는 과정들이죠. 내시경으로 뒤쪽에 끼어있는 부위에 연부조직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수술을 해주게 되면은 바깥쪽도 좋아지고 뒤쪽도 좋아지고 더불어서 만일 바셋 병변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제거를 해주게 되면 더 좋아지겠죠. 자, 오늘은 연부조직 충돌증후군 많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많이 이해가 되셨군요. 발목 통증에 있는 분들의 빠른 케어를 빌면서 역시 구독 많이 해주시면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